단백년 역사와 전통을 고스란히 담은 가게부터 젊은 입맛을 사로잡을 새로운 면 요리까지 다양한 면 요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개통에 따라 교통 물류의 중심지가 된 대전. 철도를 통한 밀가루 운송 덕분에 대전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국수의 과거와 현재가 만났습니다. 다양한 면이 같은 한 군데 있어서 골라서 먹을 수 있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. 사적 제116호로 원형이 잘 보존된 문화유산으로 꼽히는 해미읍성에서도 축제가 열렸습니다. 큰 가마솥에 서산쌀로 밥을 짓고 주먹밥을 만들어 옛날 전투식량을 재현해냈고 블랙이글스가 하늘을 수놓으며 축제의 분위기를 끌어올립니다.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지고 또 뭐 피크닉이라든지 뭐 맛있게 뭐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늘어나서 나이대 상관없이 즐길 수 있어서 좋았고 지게 위에 볕단을 올려놓고 이리저리 옮겨보고 포즈를 취하며 인증샷도 놓치지 않습니다. 실존 인물인 예산 이성만 이순 형제의 일화를 바탕으로 쓴 의주운 형제. 옛 이야기 속 주인공이 돼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예산 의주운 형제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박지윤입니다.